제가 녹화를 깜빡해서 뱀픽장을 담진 못했는데 2판 탑이 걸렸었습니다. 미드 양보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정말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뭐 양보해야 될 의무는 없죠. 저도 양보 안 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도 안 해줬는데 당연히 잘해주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저의 맞라이너는 시바나였습니다. 탑 라인 전에 1대1에 집중되어 있는 라인이기도 하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 재밌긴 한데 쟤는 심노잼. 시바나와 라인전을 해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아실 겁니다. 땀냄새만 나고 킬도 따기 힘듭니다. 하지만 치속으로 인해 근접성대로 강한 요네기도 하고 벌써 바텀에서 경쾌한 소리가 들리길래 어떻게든 따라가보려고 하긴 했는데 쉽진 않았죠. 일단 그리고 단단한 줄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준내 셌습니다.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었죠. 바텀이 따윈 만큼 나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역시 베크님입니다. 저도 질 수 없었죠. 솔킬각을... 뭐야? 바텀에서 더블킬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곤 하지만 이건 너무 빨랐죠. 게다가 왜 안 가는 거지? 그래도 좀 한결 낫긴 했습니다. 카시오페아가 킬을 따기 힘든 챔피언이라 제가 해야 되나 싶었는데 그 카시로 카타리나 솔킬이라니 어깨의 무게가 좀 내려... 아니... 무슨 일... 그 와중에 베크님이 남긴 미니언들은 준내 맛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이미 나락이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텀은 지는 걸로 모자라서 보셨다시피 싸우고 있는 상태였고 미드는 2대2를 한 번 더 지고 말았죠. 미드갱을 안 가는 게 낫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2대2가 밀리는 것도 있고 시간이 갈수록 좋은 조합인데 베크님이 못했을 리는 없으니 보나마나 정글이 베크님 안티패 이미 여기서는 게임을 이기기는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초반에 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카타리나 선으로 미드가 터졌다는 점 그리고 적 정글은 세주하니 카타리나의 궁은 평타 판정이라 세주안의 스턴 스킬과 시너지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제 생각에 이 게임을 이길 확률은 5% 미만. 그런데 이 게임을 저도 제가 못해서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멘탈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편하게 하다가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요네 의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팀 말려도 혼자 성장해서 즐기는 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임에서 편하게 해야 말렸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나 피지컬적인 부분도 연습하기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즐기다가 미드차 일단 재미를 보기 위해선 킬을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선 정말 쉽지가 않죠. 하지만 상대가 저렇게 잘 컸다면 무리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걸 캐치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짜증도 안 나왔습니다. 이 게임을 이길 리가 없으니까요. 이길 리가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희망이 있긴 합니다. 적팀의 AP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 시바나가 AD를 가고 있긴 하지만 잘 크지도 않았고 AD 데미지가 그리 세지도 않습니다. 나머지는 징크스 하나. 그걸 알고 아이템도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놨죠. 곱창란 게임이지만 정말 혹시나 한두 번이라도 던져주기라도 한다면 진짜 모릅니다. 역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유일한 AD 딜러인 징크스를 최대한 말려놓아야 했죠. 징크스를 잘라내면 카타리나까지. 이 게임이 이 스코어에 비해서 빨리 끝나지 않았던 건 카타리나 덕분이었습니다. 아까도 카타리나 자르면서 1000원을 먹었었고 지금도 게다가 또 한 번 무리를 해주면서 총 3번을 연속으로 잡아냈죠. 만약 해신작쇼까지 3코어를 완성하게 된다면 적팀 입장에서 제가 가장 까다로울 겁니다. 코어를 최대한 뽑기 위해 적팀 머리끄댕이 하나하나 붙잡아가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무리하는 걸 잡아내면서 회신작초를 살 돈이 모였고 이제 한라인만 먹고 얼른 뽑아오려고 했는데 킬각입니다. 징크스 제압골드까지 챙긴 동시에 찍히는 바론핑. 이 불리한 상황에서 개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징크스를 가장 늦게 잡으면서 리스폰 시간이 꼬인 탓에 시도해볼만은 했습니다. 정말 만약에 진짜 만약 이 바론을 먹는데 성공한다면 이 게임 모릅니다.